네, 우리 지난 토요일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인구조사를 이제 두 번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2년 2월 1일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시내센 광야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 또 이렇게 그 행군할 자들을 또 이렇게 뭐 찾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우리 그 26장에 우리 출애굽 40년, 그러니까 첫 번째 하고 나서 거의 한 38년 정도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곳은 이 모압평지에서 하게 됩니다. 또 그때도 보면은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조사의 그 인원이 60만 3,550명. 그냥 뭐, 새벽에 사실 숫자는 어려운 거지만, 그냥 대충, 뭐,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 조사했을 때 60만 1,730명.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명 정도 숫자가 줄었냐면, 한 마이너스 1,820명이 됐어요.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이 40년 지냈을 때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는 한 마이너스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또, 나왔나. 그런 이 광야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품고 인도해 나가셨나,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27장을 보니까 본문에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의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우리도 아비의 기업을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는 장면이 5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모세의 그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이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주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그 새로운 토지의 어떤 상속 제도가 새롭게 생기는, 딸들에게도 이렇게 기업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나눠주지만 그이 슬로보앗 딸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 슬로보앗 땅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장 6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대로만 시집 갈지니. 7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 시집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그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기는 주되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그 땅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어떤 조건이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이렇게 주고 기업을 잘 이어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그의 택하신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의 물을 그 사건을 이유로 12절부터 14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바림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는 이에 모세가 그러면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에는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으로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는 모세가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내용의 전체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한절 말씀을 민수기 2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리고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함에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모세거든요. 제 이름이 모세라서 이 성경을 읽으면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27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라밤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뭐 저도 죽을 거 알죠. 근데 이 14절에 보니까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사모하던 땅을 보여주면서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무리바 사건을 내가 기억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서 아우성치고 그러고서 있을 때 내가 바위를 명하라고 했는데 너는 그 바위를 두 번 쳤어. 너 그거 거역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막고 불평할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응답받고 전하고 그런 시간을 자그마치 40년 그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저에게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저라면.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회중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단 말이죠. 자, 27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못 들어갈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저 말고 누구라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여호수아를 준비해놨어.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를 세워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까지 모세한테는 속상할 수도 있죠. 하나님 그래도 여호수아를 세운다고는 했지만은 제가 얘기할 때 야 모세야 너 정말 수고하고야 많이 썼다. 내가 좀 고민을 해보마. 뭐 우리 생각에서는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자마자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자마자 내가 준비해놨어 여호수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 우리 이제 민수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나오잖아요. 자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비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저로 좀 건너가게 좀 해주세요. 너 무리바 사건 잊었어? 너 이 일로 다시 얘기하지 마. 너 못 가.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만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 통해서 또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에 막 진심이 묻어나잖아요. 나 정말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건너가고 싶어요. 그런 진심이 묻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람은 내 중심인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중심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남 중심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모세의 간절함이 있는데 오늘 27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그레이스 타임에다가 거기다 여러분 밑줄 좀 한번 쳐주세요.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모세의 마음에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점이 이 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데려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리더십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거기다가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고 또 자기를 대신해서 위탁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모세의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에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불순종으로 시작하잖아요. 참 근데 불순종으로 시작하는데 그의 생애는 마지막은 순종의 생애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저렇게 다섯 번이나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마침내 순종한다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고분고분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봐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모세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을 봐서 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저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 말고 제 입장 제가 모세의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시스기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간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순종하는 면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자기가 무리바 사건에서 실수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내 실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지만 내 행위보다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믿음으로 그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는데 모세 하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거는 얼마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실 그때 모세의 그 중보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변해서 그때 죽이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변하게 하실 수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좀 보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거역하면서 모세를 품을 수는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수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묵인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거는 타협할 수. 여러분 모세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토라로 얘기하고 이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도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인물의 대표자 모세. 근데 모세가 거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품어주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고.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니까 모세가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를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브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절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대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가 이 산에서 이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무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27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모세의 마지막 인생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이 내 힘대로 내 능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들 그럴 때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타까운 모세, 하나님께서 또 율법의 획을 긋는 또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 그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믿음이고 또 그 아름다움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걸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것이 또 순종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그 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손을 얹은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또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우리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오늘은 우리 기획 총무국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석구 장로님 위해서 우리 또 김섭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한 분 오늘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스텔라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여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또 일천 번째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또 음성 듣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